엄마는 뭐 하고 살아요? 회사. 회사 다녀요? 네. 회사 다니면서 뭐 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거? 네. 그래도 저 안에서 살았던 것보다는 밖에 나가니까 훨씬 숨통이 트이죠? 네. 언니 전 남편이 은근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을 숨통을 막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그 우리가 의처증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네. 의처증이라 그래야 되나? 무시를 좀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네, 좀 많이 자기 위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 와이프를 생각하지 않고 내 하녀. 너는 집에서 밥 먹는 식충이. 말을 하자면 참 그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그걸 참으니라고 본인도 고생하더라고요. 보면. 안 그러고 싶은데. 네. 왜냐면 언니는 좀 뚱뚱하죠. 그렇죠? 나도 뚱뚱하니까. 네.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신랑은 그렇게 뚱뚱하게 보이진 않아요. 네. 말랐죠? 네. 전 신랑. 네. 말랐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밖에 대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언니한테 합버리라는 거야. 네. 그리고 얘가 뭔 일을 얘가 얘는 이 아를 되게 이뻐하긴 이뻐해요. 맞아요.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로 대해요. 근데 이 아가 성격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하프도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네. 네가 무식해서 자를 공부를 안 시키 네가 못 가르쳐서 제가 성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네 무식함에 네 목소리에 쟤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네가 조용조용히 안 해서 자기가 성격이 떨어졌다. 네. 그 엄마는 솔직히 딸이지만은 나 미울 것 같아. 왜? 부인은 난데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맞춰가면서 이 아이가 안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엄마한테 하풀이를 했으니까. 네.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하죠? 네. 그러면 아무리 내 배로 난 내 딸이더라도 엄마 얘한테 못한 거 없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버지가 무시하면 엄마도 아니 아버지가 무시하면 딸도 엄마를 무시하더라고. 얘도 똑같이 엄마 무시했어요. 어렸을 때. 똑바로 대답하지? 네. 그래서 네. 너 16, 17살, 15살, 14살 너는 막 개무시했어. 똑바로 대답해. 그치? 네. 왜? 니네 아버지가 너네한테 뭐팔. 어? 인간 같지도 않는 엑세스 찾아가면서 개무시하니까 너 그러고 너네 아버지랑 둘이 히익거리고 너네만 한번 감싸주지 못하고 어? 너 그런 세월 어? 나이 어리지만 그런 건 좀 곤치야 될 것 같아. 애야. 네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것이고, 어? 네가 나라의 장주가 되면 뭐 할 것이고, 네가 나라의 애국아이 되면 뭐 할 것인데, 내 엄마한테 곧다고 하는 행동 가지고, 어? 어? 이중인격 쓰지 마라, 어?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럽니? 어? 너는 비급한 애야. 네가 진짜로. 너네 엄마 딸이었다면 네가 너네 아버지가 너를 너무 이뻐했으니까 중간에 아버지 엄마한테 그러지 마 한마디만 했어도 너네 아버지가 아유 우리 딸의 말이 들어야지 곤쳐야지 근데 있지 더 얄미워 아버지 엄마가 이랬어 너 꼰질인이라고 볼 못 봤어. 내 말 틀렸나요? 아니요. 맞죠? 어? 그래도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보를 안 내, 너네 엄마. 나 같으면 있지? 몰라, 나 자식을 안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그리고 나무 자식이라도 끔찍이 이한 사람이야, 자식이라면. 근데 오늘 널 보니까, 싸가지라고는 족도 찾아볼 수가 없어, 이 개싸가지야. 어? 내가 오늘 댓글에, 애들을 때려잡은 엄마한테 개욕을 해놨더니 욕은 안 했지만 큰소리를 쳤으니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 보살님 하냐고 점점 보지 마세요. 불안해서 죽겠어요. 내가 봐도 불안해.
근데 네 같은 애를 보면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 야비한 성격이야. 너 비겁해. 니만 살아서 살라고? 그래서 너네만 이혼해서 집 나가니까 좋지? 너네 아버지가 너네 말 쫓은 게 아니라 니가 너네 말 쫓은 거야.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너 말 틀렸습니까? 아니요. 감싸줬더라면. 너네 말은 감싸줬더라면. 어? 너 왜? 엄마 감싸주면 너 아버지한테 미움받을까봐. 못 감싸줬니? 어? 순진한 얼굴 하고 있지 마! 너 안 순진해. 너는 영악한 거지, 순진한 애가 아니야. 나 얘들한테 이런 말 안 해! 너는 영악한 거야. 어? 때때로, 니 살려고, 어? 아닌 척! 니가 다 저질러 놓고, 엄마가 다 안, 어? 했던 걸로 다 해놓고, 어? 훗날에 너 시집가서 애기 낳으면 너네 엄마가 받아줘. 어? 너네 엄마 만나지도 마! 그런 성격이면 이 씨발아! 어? 너 그리고 나서 니네 아버지가 니한테 건 기대가 솔찬히 컸을 거야. 응? 막말로 애교관이 되든지 아나운서가 되든지 지금만 대답해 엄마. 네. 그치? 네. 근데 이 아는 공부는 잘했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공부는 아닙니다. 네. 맞죠? 네, 인정해요 그거는. 아버지 혼자 상상의 나를 빌면서 얘를 갖다가 너무나도 치켜 올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하프는 다 엄마한테로 가버린 거야. 응?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엄마. 나무 핑계 대지 말고. 어? 어디서 역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응? 응? 그리고 19살 네가 진로 잘 선택 못했어. 그치? 근데 왜 너는 엄마한테 하프리하고 자빠졌냐? 어? 생각이 많이 짧았어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됐는데. 아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한테 하니까 아 나도 해도 되는구나.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 알았어? 네. 너네 엄마가 너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너 봉 아니야. 너 손 한번 손 물에 손에 물 한번 젖어본 한 적 있어? 엄마 떨어져 살았다 치더라도 떡볶이 갖고 와. 엄마 못 갖고 와. 엄마 못 갖고 와. 너네 엄마 너 종이야? 어? 어디서 개싸가지 같은 행동 배워가지고 니네 아버지한테나 니네 애비한테 그런 건 행동해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응? 그리고 나 이런 말 안 하는데 네 성격 고치기 전까지는 너 성공 못해. 넌 항상 나무 탓만 하고 있잖아. 네가 잘못한 거 나무 땀에 누구 땀에 누구 땀에 누구 땀에 내 말 틀렸나요? 아니요. 그쵸? 네. 너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네. 어? 네. 어디서 잘난 척하고 까쭉거려? 어? 네가 진짜 어? 네 엄마 딸이라면 너네 아버지 딸이라면 너네 엄마 딸이라면 한절하게 너네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 아버지가 너네 엄마 그렇게 개무시를 하는데 응? 근데 똑같이 웃으면서 했잖아 너 보여 한 게 그게 너네 엄마가 당신 신랑이 그런 것은 조금 그랬지만 니까지 그랬을 때 너네 엄마 죽고 싶었대. 너네 엄마 가슴이 나한테 말해. 틀렸습니까? 아니요. 응? 진로 같은 소리 아주 하고 있지 마. 진로? 나 어디로 진로 할까요? 너 이미, 어? 니네 아버지 스트레스에? 니미 이미 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부터 너 이미, 너 약간 우울증이 심했어. 네. 맞지? 네. 그걸 다 엄마한테 하프리 했고, 그때부터 공부에 아버지가 맞춰준 그림에 너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 너는 자꾸 회피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해버린 거고. 네. 맞지? 네, 왜? 내가 아버지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시간은 끌어야 되거든. 네. 어? 너 지금 시간 끌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 너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 네 마음에서 그래. 우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 거짓말 하지 말고. 네. 그치? 네,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잖아. 네. 왜 하기 싫으면서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그 말 못하고 너네 엄마한테 여기 때리잖아. 못하는 변명거리를 엄마로 삼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네. 왜 네 안 되는 것을 왜 엄마를 잡아서 어? 화풀이래 씨발아. 어? 제가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선에서 끝내. 네. 인정하고. 네. 어디서 그 못돼 처먹은 어? 여시 같은 어디서 어? 그 아직까지 어린애가 그 개 같은 족 같은 인생부터 배웠어. 네가 어디서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 싸가지야. 어? 만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만날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엄마한테 다 풀이라고. 네가 못한 것을 너네 엄마가 못하겠어? 얘 공부권 끊어졌어요. 그냥 엄마도 알아요. 핑계대고 있다는 거. 계속. 네. 알고 있죠? 네. 어? 이제 취업을. 취업 못해요, 얘. 성격이 너무 소심해요. 네. 취업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려고요? 그런 딸 해서, 옆 사람 괴롭히려고요? 응? 네 같은 애를 갖다가, 심이나 어린한테 이 말 하기 싫다. 근데, 어디 엄마를 때려잡냐? 딸년이 돼서, 어? 네. 나이도 어린 게, 머리에 피도 안 말린 게, 어? 네. 니 생각보다 곤차, 씨. 네. 가!